오늘은 38 국제분녀절. 자식을 품들여 키워 저국 앞에 내세우는 어머니들. 대장부의 한생의 길동무가 된 다심한 아내들을. 우리의 믿어온 여성 근로자들을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토를 축하해주려고 아들과 함께 꽃상점에 왔습니다. 내가 공장에 나가 일을 정말 잘하도록 말없이 뒷바라지를 해주는 우리 집사람에 대한 이 고마움을 꽃다발에 담아서 축하해주러 갑니다. 여성은 꽃이라니 생활이 꽃이라니 한 가정 알뜰 살뜰 돌보는 꽃이라니 정다운 아내여 누나여 그대는 없다면 생활의 한 자리니가 비우있으리 여성은 꽃이라니 생활의 꽃이라니 여성은 꽃이라니 생활의 꽃이라니 여성은 국제분여절을 맛보니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우리 당의 품속에서 정말 시대의 꽃으로 사회의 꽃으로 피어나서 조선 여성의 본분을 다해가는 근한 날들이 긍지 높이 되새겨집니다. 국민의 본분을 다해 없어서는 안 될 요건으로 시대의 꽃으로 떠받들리고 있는 우리 여성들. 정말 이들이 없는 기적에 대해서 또 변혁에 대해 어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붙는 길로 자식의 속마음을 헤아려주고 늘 마를 줄 모르는 젖은 손으로 가정의 구석구석을 돌보는 어머니. 정말 정이 넘치는 그 손길이 가정의 밑거름이 되고 자애 넘친 그 목소리가 생활의 활력을 더해주고 있어 누구나가 마음속 진정을 다해 찾는 부름. 아, 우리 어머니. 어려서는 철없어 애를 태우고 자라서는 졸들어 속을 태웠네. 다정하신 눈가에 새겨진 주름 이 아들이 보러 사옵입니다. 아,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종아리를 고두어 매를 드실 때 가슴 속에 감추신 뜨거운 눈물 그때에는 왜 미쳐 내몰랐던가. 해가 가고 달 가니 사무칩니다. 아,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정녕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여라.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눈에 익힌 어머니. 자식의 성장에서 기쁨을 찾고 자식의 껄끄란 모습, 자랑스러운 미혼에서 한생의 락을 찾는 어머니. 어머니의 모습이요. 즐거움과 기쁨은 자식들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새겨볼수록 그 정신세계는 결코 평범하지 않거니 애국의 향기를 한껏 풍기며 삶을 빛내어 더욱 사랑스런 우리 여성들입니다. 주는 그 눈길 또 날새 없고 젖어 있는 그 손길 마를 새
얼마나 큰이니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더없이 아름답게 피어나 공장과 전야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여성들이여. 그대들의 깨끗한 진정, 불타는 헌신에 떠받들려 사회주의 강국에로 솟구쳐 오르는 우리 저국이거니 축복을 받으시라.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시라. 여성은 꽃이라.